저녁 때 보자고 그러시던데. 아, 점심 왔어요. 아, 점심이다. 자, 도시락 누구야? 선생님, 나, 나, 나. 자, 국물 여기 있고요. 초밥김치. 아, 네, 네. 아, 아니, 반찬은 여기 조금이야, 이거. 어? 내 거 어딨어요? 자, 안생이 뭐 시키셨죠? 회덮밥. 예? 아, 제가 빼먹었나 봐. 아, 뭐예요? 저거 아사 직전인데. 제가 저기 주문을 안 한 것 같은데. 아이, 참. 같이 먹자. 나 배고파서 많이 먹을 건데. 지금 다시 시켜요. 시간이 없는데. 에이, 올라서 먹어야겠다. 아, 저기 아저님, 제 거 드세요. 아, 됐어요. 이따 올게요.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면 다해요. 용서 못해요. 정말 화난 거 아니야? 아이, 농담하는 거야. 소심하게. 저 자식 저거 농담도 진짜 좀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저 자식 저거. 아, 내가 왜 회덮밥을 빼먹었지? 초밥 맛있다. 이 집 잘하더라, 먹자. 네. 야, 어디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려고 오락가락 하지 마. 왜 자꾸 화를 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동우가, 제발 좀. 오빠. 너 왔구나. 어, 나 갈게. 야, 정윤아! 잘 안 되냐? 아, 여기 계셨네요? 점심 드셨어요? 어, 예. 볼게요. 디저트 사오래잖아요. 어, 나 잔도 많아요. 이걸로 해요. 나 음료수 왔습니다. 나 배시. 나 아. 커피. 네. 커피. 자, 커피 드셨어요? 예, 식은 밥에 나물 반찬. 아, 참. 이건 못 주지. 아, 이거 내 돈으로 산 건데 내 밥만 빼놓고 안 시켰잖아요. 나도 음료수 못 주죠.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소용없어요. 나 삐졌어요. 에이, 혼자 먹어야지. 정말 삐쳐. 형 은근히 쫓아나래? 아, 몰랐냐? 나 원래 뒤끝 있는 놈이야. 아저씨님. 오셨는데요? 네? 아이고 봉구야 내 새끼야. 아, 할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아, 외놈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아, 연락도 안 하시고 혼자 오셨어요? 아, 연정이네 집에서 택시 탔지. 아, 어. 아 봉구야 다 잊었냐? 누구야? 작은 할아버지라고 그러시던데? 아, 근데 지금 안 선생 보고 봉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나도 들었어. 계속 안봉구 선생을 찾는 거야. 난 잘못 찾아온 줄 알았잖아. 안봉구? 웬 봉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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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혼자 가도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만 입고요. 아, 봉구야. 택시 타면 되는 걸. 할아버님. 응. 어. 궁금해서 그런데 왜 안 선생 보고 봉구라고 부르세요? 응? 아, 봉구. 아, 저는 어릴 때 이름이 봉구였거든. 이 원래 이름이 그 뭐 재환이 어 재환이가 맞는데 그 이름이 사주랑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 봉구라고 불렀거든. 이 저놈은 봉구라고 부르면 딱 질색을 하는데 입에 붙어서 잘 고쳐지질 않네. 이름 좋은데 뭘 그렇게 질색을 해? 아, 그러게 말일세. 이 봉구라는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사주에도 좋다는데 뭐? 하도 싫다고 지랄을 해가지고 그 중학교 때인가 그때 뭐 학적부에도 원래 이름을 올렸지. 아. 할아버지 가세요. 어, 어. 잠깐 모셔드리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안봉구? 깬다. 이미지 확 깨지네. 왜 자꾸 들으니까 형이랑 어울린 것 같은데 동글동글한 게. 그런가? 안봉구? 약 좀 잡혔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놀려줘야지. 나도. 어, 안봉구 선생님 지금 와? 어? 커피 타임에 들어와요. 뭐야? 여러분, 안봉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뭐야? 원래 이름이 봉구라면서요? 왜 진짜 말 안 했어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안명이에요. 잠깐 불렀던 건데. 근데 형, 우리끼리 얘기 봤는데 형한테는 안지환보다 안봉구가 훨씬 어울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네, 맞아요. 아, 근데 나 그 이름 정말 싫어. 자꾸 부르지 마. 왜 이렇게 그 이름을 싫어요? 난 정감 있고 좋은데
안봉구 선생. 얼마나 듣기 좋아. 그래 그만합시다. 아 할아버지가 그러신데 형 사주에도 봉구 훨씬 좋다며. 우리가 앞으로 봉구라 열심히 불러줘야 형 팔자가 쭉쭉 펴지. 맞아. 아 선생님 위해서라도 봉구라고 불러줘야 돼. 자, 다들 놀릴거리 하나 잡아서 신났네. 어, 맞아. 어, 맞아. 저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안봉구 선생님. 회수님 아이스크림 좀 자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오현재 씨는 오늘부터 세프테로 3.0으로 늘려주세요. 네. 얘기했었죠? 네. 아참, 안봉구 선생. 박춘자 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환자와 수술을 원해서요. 다음 주 중으로 스케줄 잡기로 했습니다. 어, 그럼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어, 아참, 이 간호사. 저기 수요일에 저랑 안봉구 선생이랑 세미나 가니까 스케줄 차곡게 해주세요. 네. 왜요, 안봉구 선생? 뭐 할 말 있어요? 그렇게 재밌으세요? 네. 아이고. 홍수야, 저 봉구 형 어딨냐? 안봉구 선생? 휴게실에. 봉구 형. 뭐야? 저 서류 이거 맞지? 자요. 아. 야, 너 얘한테까지 퍼뜨렸냐? 아, 봉구 형 인생을 위해서 그랬지. 자꾸 불러줘야 팔자가 핀대잖아. 아이 참, 저 자식들 진짜. 저 갈게요, 봉구 형. 집에서 봐, 봉구 형. 잘 가. 아 참. 아이고 재밌어라.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 그래, 마음껏 놀려라 놀려. 저기 안수세. 네. 예. 저기 말이야. 자기 부조 나한테 맡긴다 그랬지? 나 지금 문상할 거야. 아 그래요? 돈 드릴게요. 어. 저기 자기 거는 이름 안봉구라고 쓰면 되지? 어. 벌써 봐 이거 저 한자로 쓸 걸 했나? 자기 저 무슨 봉자에다 무슨 구자야? 방망이 봉자에다 공구자인가?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봉구 선생께서 직접 이거 쓰시지. 아휴. 그러면 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 먼저 갈게요. 약속 있어서요? 늦게 들어와요? 글쎄요. 왜요? 논문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찍 끝나면 전화하세요. 파일 안봉구 선생한테 있죠? 네, 주현정 외과입니다. 아, 잠시만요. 안봉구 선생님 전화 왔어요. 아우, 정말. 여보세요? 어, 형. 아, 지금 나가는 길이야. 아, 장난치는 거야. 어, 정말 집요들 하시네. 뭐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어, 그럼, 그럼. 아유, 참. 저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따 봐요, 안봉구 선생. 재밌어라. 근데 반응이 시시해요. 웃기만 하고 말이야. 어? 화도 내고 그래도 재밌는데 이 선생님처럼. 하긴 이 선생님 같았으면 약올라서 벌써 뒤로 넘어가셨을 텐데. 내가 왜요? 나 안 그래요. 에이. 나 안 그래요. 어 아저씨. 어, 아이 이거. 아유, 우리 혜진이구나. 아유. 아저씨 술 되게 많이 마셨구나. 잠깐만요, 잠깐만. 아우, 술래세. 빨리 들어가세요. 아, 예, 오냐? 반갑습니다. 어, 이제 와요? 뭐야, 엄청 취했구만. 어? 아, 제가 오늘 좀 왔습니다. 너무 봐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아, 어? 아, 여기다 있었네. 내 이름 갖고 놀렸던 사람들. 여기다 있네? 어. 뭐? 어! 그래, 이리나! 이리나 선생님,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빨리! 이리 나와봐요! 이리 나와봐요! 이리 나와봐! 이봐요. 아이, 이리 나오라는데 저리 나오면 안 되지. 이름이 이리 나오면 이리 나와야지. 이리나 선생, 이리 나와봐요! 다시 한 번만, 다시 나와봐, 이리 나와봐. 빨리, 아니, 이리 나와봐. 이 친구 이거 지금 얼마나 마셔서 이러는 거야, 이거? 아유, 아, 이건 또 누구야? 아이고, 박영구 과장님! 뭐? 아이고, 우리 병원 연구. 양정아, 딱! 땡치를 얻었어? 아, 또 잡아먹으라! 아이고, 잡아먹어요, 하여튼. 아이, 나 놀린 놈들 또 어디 있는데? 아이고. 연석구야! 깜짝이야. 야, 이동욱이! 이동욱이 똥싸냐?
에? 야, 누가 똥오기 아니랄까봐 똥 싸냐? 아, 이거 이 똥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김은수, 병수, 너 그거 잠깐만 있어봐. 너 임마, 너 네 이름은 김. 알았어? 네 이름은 김 수라고. 씨, 이름도 이상하게 까먹었어. 아유, 너 씨. 자. 와, 재밌다요. 자기 뒤끝이 있다 그러면 진짜 뒤끝이 있긴 있네. 그러게, 참 뻔뻔하게 웃기만 하더니. 아, 이리나 선생님. 아, 이리나 가셔야지 왜 저리 나가세요? 김 선생 신경 쓰지 마요. 야, 근데 진짜 유참해서 재밌다.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야, 네가 제일 웃겨. 이 똥오기는 똥이나 싸셔. 야, 왜 그것도 있잖아. 연구와 땡칠이 띠리리리리.